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 여러 명인 경우에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2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접고요. 3번이 틀렸네요.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집합건축물의 경우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면적만 적습니다. 우리 교과서 오늘 본 23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교과서 233페이지 기본서 233페이지 동그라미 7번 233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7번에 보니까 233 작성 방법에 보니까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우리 해설은 조금 합산하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기재한다 되는데 전용면적만 적습니다. 연면적은 적지 않, 공용면적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 그냥 85제곱미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양면적 이런 거 말 안 하죠. 그래서 전용면적만 적습니다. 해설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각각 적는다 했는데 우리 교과서 233에 보니까 전용면적만 적는다고 되어 있죠. 기타는 연면적을 적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거래 대상 거래 금액 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등록에 관한 사항도 기재해야 된다. 중개 거래인 경우는 다음은 32번입니다. 32번 32번 중개보수 계산하는 게 한 문제 꼭 나오는데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개사가 갑으로부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그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니까 이건 주택 외의 규정 을 적용하잖아요.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죠. 이건 0.9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택 외니까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따라서 매매 대금이 1억이고 100만 원 받기로 했다면 1억이니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0.9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90만 원이에요. 한도가 9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못 받는다고 약속은 100만 원 해도 법정 한도 초과 약정한 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죠. 그 90만 원만 받을 수 있고 맨 밑에 그 X주택의 중개보수 조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례는 주택만 조례가 적용되잖아요. 지금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니까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 3번입니다.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주택이 아니니까 조례 볼 필요가 없어요. 밑에 그 8주 조례대로 하면 만약 이게 3분의 1이 아니고 주택 외가 3분의 1이고 주택이 3분의 1 하면 답이 80만 원이 답이 되겠죠.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또 이거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 즉 점유계정 다시 말하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케이스잖아요. 이런 경우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니까 90만 원이 답이라고요. 임대차는 볼 필요도 없어요. 네, 조례는 지금 X주택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봐서 맥락으로 봐서 중개보수 기준 그렇죠. 주택만 중개보수를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에는 조례를 안 정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그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 한번 보시면 52번에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10번에 보니까 52번에 주택 보수는 중개 보수는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요.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그 옆에다 하나 더 적을 것 같으면 주택 외는 안 적어놨는데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주택 외인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대 임대차도 모두 0.9%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2번에 답이 3번 90만원이 답이 되겠고요. 33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경제적 가치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의 경우는 그래서 이거 낙찰받으면 예를 들어서 2억에 낙찰받으면 지금 시세가 한 3억 2억 5천 정도는 하니까 5천만 원 정도는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계략적인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설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설명해야 되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 계약 전에 설명해야 된다. 지금 이 수수료가 다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보수표, 보수. 매수 신청 대리도 전부 다 지금은 보수라고 바뀌었습니다. 보수라고 하셔야 되겠죠. 보수. 매수 신청 대리 보수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옛날에는 수수료라고 했는데 보수. 우리 교과서 405페이지에 있네요. 405페이지. 교과서 405페이지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등 보수표라고 돼 있죠. 405페이지 옛날에는 수수료라고 했어요. 405페이지 찾아보세요. 교과서 매수 신청대리 보수표라고 돼 있죠. 그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 그게 전부 다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그 40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미리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석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받고 일반 임원이나 소속 공인회사나 분사무소 책임자는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안 받습니다. 중개 실무 교육은 받는데 반해서.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예, 매수 신청 대리는 표시해야 되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돼도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기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액은 매수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보면 동그라미 1번 경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 이래 적어놨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요.
그 제목이 10분의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최저매각 가격이라고만 적어놨잖아요. 찾았습니까? 10분의 1 56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경매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라고요? 응찰가의 10분의 1이 아니고 시험에 27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최저매각 가격이 2억이다. 최저매각 가격이 2억인데 내가 1등 하려고 2억 5천 써냈다. 그럼 2억 5천 써냈지만 매수 신청 가격은 2억 5천이지만 신청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얼마를 낸다는 이야기의 최저매각 가격의 10%를 내면 나머지 잔금이 2억 3천만 원 남았네요. 그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매각 가격의 10%를 매수 보증금으로 낸다고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34번에 1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지금 차순 칠판에 적어놓은 거 차순위 매수 신고 말씀드렸고요.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권리를 취득한다. 등기할 때 우리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되죠. 근데 187조 경매 상속 등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돈만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금을 다 받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그런데 최선순위 임차권의 경우는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확정일지 안 받았으면. 그러면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전세권은 무조건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2억 5천 써내고 보증금 2천만 원만 내놓고 잔금을 안 내는 거예요. 잔금 안 내면 다시 재매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경매를 한다고요. 이때는 처음에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은 다시 재매각 절차에는 참여하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한번 전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버리면 계속 경매 절차가 지연되잖아요. 또 다음에 재매각할 때 또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 안 내버리고 이러면 또 한 달 더 기다려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입찰에 참여했다가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을 안 낸 사람은 재매각 절차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고 종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다시 실시를 합니다. 이거 안 돌려줍니다. 우리 일반 매매 계약에서도 계약금 안 돌려주잖아요. 계약 깨지면 잔금 안 내면 이것도 잔금 안 내면 보증금 내는 거 안 내줘요. 안 내주기 때문에 차순이 2등한테 2억 3천에 팔아도 1등한테 안 내주고 이거 배당재단에 편입하니까 두 개 합하면 결국 1등한테 2억 5천 판 거나 마찬가지죠. 그 2등을 뽑는 거예요. 이거 보증금하고 보증금을 뺀 금액 1등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은 써내야 차순위 매수신고가 된다고요. 그래야 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이거하고 결국 2억 3천하고 합하면 1등한테 2억 5천에 판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번에 1번이고요. 35번 틀린 것은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했는데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어야 하죠.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었다가 임의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갑은 계속해서 을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입니다. 민법 366조에 있습니다. 그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 건물을 신축했다 하더라도 이건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고 만약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임대차라 하더라도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 건물에 있는 세입자는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아요.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건물을 신축했다 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뭐 다 민법 내용이니까요. 답 1번이 답입니다.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입니다. 오히려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잘 나오고요. 분묘기지권은 공인중개사법에 잘 나옵니다. 둘 다 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잖아요. 물권 민법 185조에 보면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물권은. 그래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좀 전에 봤던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두 개만 인정되고요. 이를테면 통행권 이런 거는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죠. 자, 36번 분묘기지권인데 틀린 것입니다. 기역, 장래의 묘소, 가묘, 예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짜로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명당 자리 잡아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니은,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이 취득되는 게 아니라 즉시가 아니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하든지 아니면 땅 주인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놓고 땅 팔면서 분묘 이장한다 이장 안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세 가지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즉시는 틀렸습니다. 즉시를 20년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승낙 없이를 승낙받아서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은 예, 평장 평평하게 평장 암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 관습법상 봉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묘가 있다는 걸 인식하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알 수 있죠. 봉분이 우리나라는 전부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설치하는 줄 알 때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봉분이 있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봉분이 있어야 되고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으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저는 평장한 묘는 저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가 평장이더라고. 평평하게 그냥 땅하고 땅에 돌만 하나 얹어놨어요. 그게 평장이에요. 그런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가 뭐냐면 이게 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블루각이 올라와 있고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봉분의 기저 부분, 밑바닥 부분을 분묘기지라고 합니다. 이 분묘기지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만 딱 미치는 게 아니라 봉분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상석, 옆에 세우는 걸 비석, 뒤에 사성을 설치하는 걸 이게 봉분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두는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사성까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반드시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어디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 분묘는 30제곱미터라고 딱 정해놨지만 옛날에 설치한 묘들은 명확하게 3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 30제곱미터 초과해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도 있다. 개별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그게 판례입니다. 딱 그래서 분묘기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지만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사성까지 반드시 미친다 안 미친다 말할 수는 없다. 리얼 틀렸고요. 그래서 답은 36번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명의신탁자 5년에 2억 원 1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무효인. 이게 민법 시험에는 오히려 이런 벌칙이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안 나왔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렇게 벌칙도 나왔어요. 신탁자 5년에 2억 원, 수탁자 3년에 1억 원. 그 다음에 1번이 답이고요. 2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확정금액이 옛날에는 확정금액이었는데 이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부 다 지금 업무정지, 자격정지,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전부 다 구체적 범위를 다 정해놨죠. 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100분의 30 아닙니다.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한다. 그 구체적 기준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이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다 했는데 과징금은 부과합니다. 실명등기를 해도 명의신탁자에게는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위반기간과 위반금액을 참작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부과하는 게 아니라 1차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10, 2차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0, 두 번만 부과하죠. 5번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했는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신탁, 종중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유효하며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그러면 명의신탁 이걸 만약에 10억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신탁자는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하면 신탁자는 맡긴 사람이고 수탁자는 등기 명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을 숫자. 신탁자는 첫 번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억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과징금. 또 과징금 30% 범위 내에 있으니까 최대 뭐 3억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3억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30%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10%면 1억. 또 1년이 지나면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 2억. 합하면 8억. 10억짜리 부동산인데. 그 다음에 또 수탁자는 뭐예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럼 벌금 1억 하면 9억까지 뺏길 수 있죠. 10억을 나무 이름으로 등기했다가는. 지금 뭐 뉴스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무슨 도곡동 땅이니 뭐 다슨 이런 거 명의신탁 했니 어쩌니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말은 이게 나무 이름으로는 등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 이름으로 등기하면 조세포탈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벌칙 민법에는 잘 안 나옵니다. 벌칙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렇게 벌칙도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은 38번입니다. 3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민법상 임대차 최단기 존속기간 없습니다. 갱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돈 안 내주면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 만기 끝났는데 돈도 안 내주고 만기 됐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년 끝났으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나가라. 지금 끝났잖아. 임대차 기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돈 내줄 때까지는, 돈 받을 때까지는 계속 임대차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만기 끝났는데, 만기 끝나면 그럼 차임은 지급해야 돼? 그냥 공짜로 있어요. 만약에 만기 끝나도 계속 돈 내줄 때까지 살면 차임은 지급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전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소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전세권은 어때요? 전세권 민법에서 전세권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전세권 소멸 통고, 전세권자나 전세권 설정자나 모두 전세권 소멸 통고하면 6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맞아요? 6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죠. 전세권의 경우. 비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비슷비슷한 내용을. 그래서 38번에는 답이 5번이고요. 다음은 39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런 걸 지금 몰라도 아 이런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감만 느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다 풀면은 비정상이죠. 지금 다 풀면 시험 볼 때까지 그 실력이 유지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야 됩니다. 시납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자, 기억.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 저당권 설정 등기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 생기잖아요. 재임신고하고 이사하면 다음 날 생기고 저당권은 당일 날 생기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니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네,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인이 돈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증금. 디귿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권은 주택가격의 3분의 1이 아니라 주택이든 상가든 다 2분의 1이에요.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한번 찾아봅시다. 56번에 2분의 1에 몇 번에 있어요? 그 2분의 1에 8번, 9번, 56번 암기 프린트 2분의 1에 별표 2분의 1에 8번 주택, 9번 상가 최우선 면제 범위 이렇게 돼 있죠. 최우선 면제 주택 가격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그냥 극단적으로,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잘 없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방이 20개가 있어요. 방이 20개가, 방이 20개가 있다. 방이 20개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2억에 경매 넘어갔다. 2억에. 근데 이 방 한 개당 2천만 원씩 광역시에서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전부 다 최우선 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극단적으로 방이 20개면 4억은 돼야 되겠네. 2억이면 너무 작네요. 20개면 4억이네요. 4억이잖아요. 4억에 경매에 낙찰됐는데 예를 들면 4억보다는 더 많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억에 됐는데 방이 20개, 2천만 원씩 20개 다 해주고 나면 2천만 원 4억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경매 신청한 사람 최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배당받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경매에 4억에 낙찰됐으면, 4억에 팔렸으면 이 금액의 2분의 1만, 2억만 가지고 최우선 면제 해준다고요. 그럼 방이 20개면 한 사람당 1천만 원밖에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항상 최우선 면제를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주택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리얼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해지 통지를 임대인은 또다시 임차인에게 2년 보장해 줘야 돼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는데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석 달 월세 까고 내준다고요. 현실적으로는 3개월 후에 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0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옳은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면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한 당일날 생기죠? 전 등기 안 하고 그냥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만 하면 전입신고하고 이사한 다음날 생기잖아요. 대항력은. 근데 등기는 등기한 당일날 생겨요. 왜냐하면 등기는 공시방법 공시를 했기 때문에. 당일날 생긴다.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원래는 이게 동시행을 해야 돼요. 동시행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동시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명도 확인서를 가져가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방 뺐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배당받을 사람들이 그 낙찰받은 사람한테 명도 확인서 좀 써달라. 그 돈을 줘야 써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아 이걸 받아야 이걸 가져가야 돈을 받지 돈을 안 받으면 내가 돈 10원도 없는데 내가 얼어 죽으나 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는 명도하지도 않고 명도 확인서를 현실적으로 받아가서 배당을 받아요. 배당 받아놓고 또 배째를 하고 안 나가는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참 근데 이게 울고불고 하는데 또 이거 명도 안 했다고 명도 확인서 안 써주면 배당금을 못 받으니까 참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은 이거 경매하기 힘들어요. 명도 전문가가 돼야 돼.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도예요. 명도. 이게 사람 거기 있는 사람 세입자 그냥 좋게 하고 내보내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울고불고 하면 오히려 가서 라면 한 박스 사주고 오는 수도 있어요. 돈 받으러 갔다가 내보내려고 하다가 불쌍해서.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기간을 6월로 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1년인데 상가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을 보는 게 아니라 만료된 때 다시 1년 연장됩니다. 주택 같으면 또 2년 보장해 줘야 되죠. 안 때로부터가 아니고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입자가 지금 2년간 장사를 하다가 이때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3년 범위 내에서만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전차인도. 그러나 전차인은 권리금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차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56페이지 26회 문제 몇 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옳은 것은 했는데 법정지상권을 양도 알선하는 것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도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 했죠.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우연히 한두 번 하면 중개업 아니라고 했죠.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외국서 자격증 따와도 공인계사 아니라고 했죠. 4번은 소속공인계사란 법인인 개업공인계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가리킨다. 법인이 아닌 개인에 소속될 수도 있잖아. 개인 개업공인계사 밑에. 그래서 틀렸고 5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계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중개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확인 설명 의무 중견문은 못하죠. 보조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은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2번 행정재산은 팔아먹을 수가 없으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임목은 중개상물이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그 다음에 4번은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5번 중개에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도 포함된다 했죠. 5번이 답이네요. 3번 틀린 것인데 자격증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를 영위증한다. 이 국토교통부를 영위증한다. 대통령 영위증한다. 이거는 모르면 이걸 답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2번은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리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교부합니다. 등록관청이. 3번이 답입니다.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이게 틀렸네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하고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합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고요. 다음 달 10일이 없어도 이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달 5일 이렇게 틀리게 말하지 않는 이상 그걸 물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구체적으로 물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요. 그리고 너무 공부 많이 하면 자격증 재교부도 교부한 시도의사가 재교부하잖아요. 교부한 시도의사 이런 말 없어도 그냥 시도의사가 한다 하면 맞는 말이라고요. 그게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한다 하면 틀렸지만 5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